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종식되지 않을까?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 2019년 12월 말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 1월 20일 날 국내 첫 확진자를 나타내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하고 그 이후 유럽, 남미,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2020년 6월 29일 오전 현재 약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50만 명이 사망을 해서 사망률은 치사율은 4.93%, 그리고 한국은 12,715명이 확진되어서 282명이 사망했고 사망률로 보면 치사율로 보면 2.2%를 기록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,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, 또 인간이 바이러스를 인간으로 인류로부터 병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. 지금 의사 또는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나 통계가 없으면 말을 아끼려고 하는 편인데, 지금 이 명제에 대해서 근거가 있나요? 제가 보기엔 근거를 댈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추론되는 근거를 댈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유사한 예로 광우병 사태가 약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있었던, 10여 년쯤 전에 있었던 것 같고,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광우병이 없을 것이다, 인간에게 발생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특히나 그 미국산 소를 먹고 뇌가 그렇게 되는 거는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말을 아꼈지만, 지금 현재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에서는 광우병을 가진 인류가 나타났는지, 또 한국에서는 그런 인류가 나타났는지 아직 의문이 되고 있는 거죠. 저는 내과 전문이나 감염 전문은 아니지만, 그러니까 임상을 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, 공부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의 성격 또는 바이러스의 성격들을 알기 위해서 정상 세균총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. 이론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, 세균과 인체 내 또는 여기서는 장내인데, 장내에는 정상 세균과 병원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. 특히나 정상 세균이 많으면 병을 안 일으키고, 병원균이 많으면 또는 우리 인체가 좀 약해지면 질병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 정상 세균총 이론입니다. 그러니까 병원균은 우리 몸 안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라는 소리이고, 다만 노출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죠.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. 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. 잠복해 있다가 그 인체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, 또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, 발현한다, 라고 표현을 하는데, 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. 혹시 이렇게 몸 안에 잠복해 있거나 정상 세균총처럼 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증상 감염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해보는 거고 싶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, 그럼 바이러스가 정상 세균총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연구할 수가 없어서 외국의 자료를 찾아봤더니, 사마귀를 일으키는 인유두 바이러스가 피부에서 75%, 코에서 50% 발견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.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적어도 한개 이상 그 몸에 가지고 있다 하는 연구 결과,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약 5개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.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으로 남아있다가 발현하지 않는가,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. 2018년 바이러스 검출률이
63%로 기록됩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겨울철에 독감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때 검출률이 60에서 63%, 그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55.7% 또는 2.9% 발견됩니다. 이게 그 당시에 결과를 내놓은 자료인데요. 2018년에 11,900여 건을 검사해서 63%가 검출이 되고 5.7%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7%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37% 정도는 검출이 안 됩니다. 증상이 있어도 검출이 안 됩니다. 또 이것은 2019년 자료인데 12,100여 건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60%만 검출이 되고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2.9% 발견됩니다. 30% 40%는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모른다. 오리무중이다 하는 뜻인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. 검사가 부정확할 수 있다. 그래서 불명확할 수 있다. 그러니까 30-40%는 진단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. 아직까지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고 그걸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. 하지만 검사를 해도 모를 수 있다라는 것, 그리고 대상포진처럼 잠복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증상으로 일부의 바이러스가 인체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게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. 그리고 그러면 대응책이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먼저 얘기할 건 우리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자. 손 잘 씻고 마스크 철저히 하자.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라는 걸 하자. 네, 그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라는 걸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된다.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과 집단, 그 개인과 집단 모두의 면역이 발생해야 이 질환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